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다. 부자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나의 실패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 K타이어에 신용투자를 했다가 깡통계좌가 되어 7천만 원을 날렸다. 충격적인 손실이었다. 당시에 나에게 7천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모두 날린 것이다. 나는 몇 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보 같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불면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상실감에 괴로워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서 투자를 재개했다. 이후로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다. 아내가 말리는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나중에 손해보고 팔았고, 김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손해보고 파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최악은 벤처와 비상장 주식 투자로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실패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름대로 면역력이 키워졌다. 그렇지만 한참 추락하던 때, 한 종목으로 12억 원을 날렸을 땐 몸무게가 6kg이나 줄고 몸이 아팠다. 소화불량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했다. 몇 달간 죽는 줄 알고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다. 다행히 나중에 오진으로 밝혀졌다. 사실은 마음의 병이 들었던 것이다. 그때 불현듯 실패 경험 많은 어느 투자자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났다. 나는 큰돈을 날리고 나니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진짜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잠을 자지 못했어. 나는 그제야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에서 일어날 만한 실패는 대충 다 경험해본 것 같다. 아마도 나만큼 각종 실패를 두루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우둔한 내 성격 때문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다. 부자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고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되뇌었고 결코 절망하진 않았다.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부자 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다. 정말로 부자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겨라.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이다. 실패를 했다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꾸준한 코스피의 하락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좌절하고 괴로워하거나 주식을 손해보고 팔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는 점을 생각하고 여기서 교훈을 얻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자도 현재는 손해를 보고 있지만 성공으로 다가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우석 저자의 부의 본능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